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지난 5월 25일 날 국회에서요 여러 가지 법이 통과되었는데요. 그 중에 이 시간에는 병역법 통과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개정이 되었는가 이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병역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병역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남자들은 만 18세가 되게 되면은 병역 준비역에 편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군대를 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남성들은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역법 중에 어떤 내용들이 개정이 되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한 이유 중에 지금 군대에 가는 걸 연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을 병역 의무 이행일 연기라는 법조항이 있는데 질병이라든가 심신장애라든가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는 군대 가는 것을 연기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공직선거법 제2조에 의해서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의하여 당선이 돼가지고 취임하는 경우에도 병역법에 의해서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법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하여 군대 입영하기 전에 당연히 신체 검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체력 검사. 그래서 병역 판정 검사, 재병역 판정 검사, 입영 판정 검사 등의 응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있거나 또 이런 신체 검사를 끝내고 집에 귀가하는 중에 부상을 입었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 그 비용, 부상을 당한 그 치료 비용도 국가가 부담을 해 주도록 병역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병역법에 의해서 특별 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고소득자 일부가 최고 세율로 부담하는 사람도 고소득자도 병역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법조항과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병역법 제61조에는 의무 이행일 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가야 할 사람이 질병이라든가 심신장애라든가 어떤 재난을 당했다면 당연히 연기가 되겠고요. 공직선거법 제2조에 의하여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에도 법률로 명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5조에는 병역법 75조에는 보상 및 치료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군대를 가가지고 전시에 어떤 사망을 했다. 그렇다면 국가가 당연히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군대를 가기 위해서 신체검사를 받고 체력검사를 받는데 이동 중에 있거나 또 체력검사를 받고 집에 귀가하는 과정에 어떤 부상을 당했다. 그렇다면 국가가 치료비를 보상해주겠다는 것이 법률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77조 4에는 공직자 등의 병적을 특별히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라든가 공직자의 자녀라든가 그리고 국가 대표선수들이 있습니다. 국가 그 체육 대표선수들이 있죠. 국가대표선수들. 그리고 대중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그 뭐 BTS 이런 가수들 있잖아요. 유명한 가수들. 대중문화예술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높거나 소득이 많은 사람입니다. 즉 고소득자도 공직자 등 병적 별도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의해서
종합소득세율은 8단계의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6% 소득세 과표에 따라 달라요.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6%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소득세 과표 구간이 6%, 15%, 24%, 35%, 38%, 40%, 42%, 45%를 적용하는데 소득세 과표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가 42%입니다. 그리고 과표가 10억 원이 초과되면 세율이 45%인데 5억 초과 10억 원 이하인 42%부터 고소득자로 보아서 이런 사람들은 개인이 이렇게 종합소득세가 과표가 높은 사람들은 군대를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것들을 별도로 관리하겠다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연기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그 당선이 된 사람들, 그래서 취임하는 사람들은 연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신체검사라든가 체력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동 중에 있거나 체력검사를 받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어떤 부상을 당했다면 그런 치료비도 국가가 대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소득자도 국가가 특별히 병역 의무를 이행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병역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